요즘 미러리스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 거 아시죠? 오히려 저는 좋지만 이대로 괜찮나? 그 중에 제가 리뷰했던 크롭바디지만 사진, 영상, 가성비까지 다 갖춘 바디가 EOS R7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캐논에서 또 신제품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EOS R6 Mark II. This sensation makes you wonder why. 제가 2월 달에 일이 부쩍 많아지면서 EOS R6 Mark II를 많이 사용해봤는데 전에 올린 캐논 시네마틱 영상은 스텝 없이 저 혼자서 진행을 하였고 후에 설명드릴 거지만 EOS R6 Mark II의 장점인 4K 10비트 60프레임 시로그 AF로 설정을 한 후 손떨방이 너무 좋아서 짐벌 없이 핸드헬드로만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목표가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오로지 저 혼자 여기를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죠. 제가 안 해본 시술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캐릭터 그림 그리기 같은 걸 되게 좋아했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디자인이 나와서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줬을 때 시작한 지요 한 40년 돼가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해서 힘들 거다, 안 될 거다, 금방 망할 거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저를 내어주는 한 명만 있다고 하면 꿈을 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고 싶은 일 계속 하면서 꾸준히 해나갈 거 하고 싶었던 일을 추진력 있게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한국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계속 즐겁게 쳐나갈 것 같아요. 우선 단점. 네, 오늘은 장점 말고 단점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HDMI 단자. 그 단자가 마이크로예요. 풀프레임 바디인데 정말 아쉽게도 마이크로 단자인데 사실 HDMI가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많이 쓰고 안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사용해요.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뭐 어떤 리뷰에서는 마이크로 단자는 뭐 상관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잘 안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예요. HDMI를 정말 그냥 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단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짚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녹화를 할 때 히스토그램 레벨이 꺼집니다. 노출을 볼 때 히스토그램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녹화 버튼을 누르면은 히스토그램 레벨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촬영 전에 노출을 맞추시고 녹화를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제일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연컨대 이 두 가지가 나한테는 단점이 그렇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EOS R6 Mark II가 사진, 영상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바디입니다. 제가 리뷰 요청을 받았을 때 되도록 영상 스펙 위주로 설명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우선 영상 녹화 스펙은 4K 422 10비트 60프레임까지 찍힙니다. 근데 논크롭이에요. 근데 60프레임에서도 크롭이 없어요. 일단 놀라는 건 뒤로 하고 그리고 4K에서는 6K를 오버 샘플링을 해서 녹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발전한 것 중 하나가 무제한 촬영이에요. 4K 422 10비트 30프레임에서는 발열 없는 무제한 녹화가 가능하고 60프레임에서는 약 한 40분? 45분쯤에 발열 경고등이 떠요. 뭐 이거는 캐논에서 마케팅을 할 때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4K 60프레임에는 45분 정도가 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거죠. 4K 무제한 촬영, 논크롭.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EOS R5 마크2도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4K 60프레임 논크롭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뭐 슬로우 모션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설명하시는데 사실 슬로우 모션에도 활용을 많이 하죠. 4K 60프레임을 뭐 녹화를 해서 뭐 30프레임 20프레임으로 시퀀스 올릴 때 늘리면 되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4K 60프레임을 녹화해서 60프레임으로 추출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영상 이런 경우에는 24프레임이 필수고 24프레임으로 추출을 해야 되지만 모든 영상 컨텐츠가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야 이쁜 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는 정말 나는 색다른 컨텐츠를 하고 싶다, 색다르게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선명한 화질에서 정말 부드러운 모션이 연출되어야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캠핑, 되게 고퀄리티 캠핑 컨텐츠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부드러운 영상이 필요하는 그런 ASMR, 모래를 뭐 자른다든가 그런 연출을 하는 그런 영상도 4K 60프레임이 종종 보이고, 이제는 테크 리뷰 하시는 분들도 4K 60프레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렇듯 24프레임, 30프레임은 너무 많고 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신선함을 주자 그런 분들이 60프레임으로 제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4K 60프레임을 사용하려면은 정말 비싼 카메라를 샀어야 했으니까. 특히나 논크롭은 지금 현존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 400-500만원을 투자해야 바디 하나에, 그래야 4K 60프레임이 논크롭이 되는데 4K 60프레임 논크롭이 되는 바디가 아마 이 가격대에는 이 시점에서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컨텐츠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스펙이 될 수 있다, 뭐 물론 정말 슬로우 모션에 필요하시는 경우라면은 4K 논크롭 60프레임도 정말 훌륭하지만 FHD 180프레임까지 돼요. 캐논에서의 FHD는 4K보다는 아니지만 비교적 타사에 비해 정말 좋은 화질을 갖고 있으니까 60프레임보다 더욱 느린 그런 슬로우 모션에 필요할 때는 FHD 180프레임도 나쁘지 않아요. 되게 소소한 장점이죠. 하지만 제 채널에서 정말 강조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영상 스펙이 정말 훌륭해도 내가 좋아하는 색감을 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선택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상 스펙보다 더 봐야 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색감을 내는지, 내가 좋아하는 질감, 색보정은 뭐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내 능력에 한해서 색보정을 해도 정말 잘 색감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퀄리티가 안 나온다면은 구매가 정말 망설여져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일이 너무 많아서 EOS R6 마크2로 작업을 많이 해봤어요. 그 외에 약간 장점 아니면 그 외의 스펙들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영상 스펙도 너무 훌륭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발전을 넘어서서 정말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서 많이 나타났어요. 사실 4K 60프레임 논크롭, 뭐 4K 무제한 촬영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외에도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우선 소소하게 여기 왼쪽 부분에 토글이 있어요. 사진이랑 영상이랑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이런 토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없으면은 뭐 아쉬운 거고 있으면은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저는 뭐 사진을 잘 안 찍으니까 그냥 영상에다 두고 촬영을 하는 편이지만 사진이랑 영상이랑 둘 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냥 소소한 장점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생각보다 롤링 셔터, 제가 카메라 리뷰를 한 모든 영상, 대부분의 영상에서 롤링 셔터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그걸 되게 저도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현업 종사자가 아닌 이상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정보량이 정말 많아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롤링 셔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소식인 게 캐논 EOS R6 마크2가 롤링 셔터가 현저히 적어요. 다른 타사에 비해 15.9초인데 이 정도면 타사의 비슷한 스펙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보다 더 빨라요. 상위 기종인 EOS R5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롤링 셔터가 적다 이 말을 그냥 길게 풀어본 거예요. 뭐 아는 척 해본 거죠. 그 다음 손떨방이 뭐 우측 손떨방으로 더 좋아졌대요. 항상 뭐 신제품을 내면은 더욱 좋아진 손떨방, 뭐 이젠 더 좋아질 게 없어요. 이 정도면은 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감흥은 없어요. 손떨방이 더 좋아졌다고 해서 와 손떨방 더 좋아졌구나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근데 AF에는 감흥이 있어요. AF가 더 빨라지고 더 정확해졌어요. EOS R7은 제가 리뷰를 했잖아요. 그 카메라를 제가 리뷰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고 저도 되게 좋다고 느낀 점 중 하나가 사람, 동물 되게 빠르게 이동하는 차까지 EOS ITR AF10 그리고 캐논에서 정말 가장 최신 기술인 듀얼 픽셀 CMOS AF2 이 두 가지가 정말 다행히도 캐논 EOS R6 마크2에 탑재가 됐어요. 이름이 좀 되게 길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은 제가 EOS R7에서 언급을 했는데 원래부터 캐논 AF가 빨랐어요. 근데 거기서 더 빨라졌다고 해서 되게 감흥은 없었어요. 그때도 언급했듯이. 근데 정확도가 더 좋아졌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잡는지 나무가 엉켜있는 사이에서도 새를 잡고요. 정말 빠르게 이동하는 차도 잡아요. 원래 빨랐는데 더 빨라진 거고 뭐 더 빨라졌다고 해서 뭐 이렇게 체감은 못 느끼지만 정확도에서 좀 제가 놀랐어요. 근데 그 기능이 EOS R6 마크2에서도 탑재가 됐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끝나누기를 안 한 거죠. 진짜 너무 다행이죠. 여기서도 다 넣어줬으니까 되게 진짜 좋은 바디를 내줬구나 라는 웬일이지? R7부터 요즘 이상해요 캐논이. 그리고 배터리는 LP-EUGEN-H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캐논 R7 크롭바디랑 똑같은 배터리를 사용해요. 서로 배터리가 다르면은 이제 B캠, A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배터리를 따로 챙겨야 돼요. 크롭바디 배터리 따로, 풀프레임 배터리 따로. 근데 R7을 B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같으니까 되게 소소한 장점이 되겠죠. 되게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영상을 제작하지만 사진 스펙을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 스펙 간단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화소수는 2400만화소예요. 기계식 셔터를 사용할 때 초당 12프레임이 찍히고요. 그리고 전자식 셔터를 사용했을 때 초당 40프레임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고속 연사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1초에 40장이면은 그 영상이죠, 영상. 이 스펙이면은 되게 빠른 것도 그냥 다 잡겠네요. 뭐 스포츠카 찍을 때 좋겠다. 그 AF로 차를 잡고 초당 40프레임이면은 그냥 찍을 수 있으니까. 제가 사진을 제가 아는 척을 하기가 좀 그런 게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사진 스펙은 여기까지. 외장 레코더 닌자 5 플러스를 사용하시면은 6K 로우 영상을 추출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바디가 외장 레코더를 사용하면은 로우까지 찍힌다 미러리스에서 와 이거 완전 센세이션이다 이건 완전 뭐 게임 체인저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지어 저 역시도 와 이게 돼? 시네마 카메라가 아닌데 미러리스에서 로우 영상이 찍힌다고? 이러면서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의외로 현장에서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외장 레코더를 사용해서 로우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로우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정말 그냥 내장 로우가 되는 시네마캠 되게 크고 그런 걸 사용하지 외장 레코더를 정말 가끔 쓰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만큼 내장 스펙이 중요한 거예요. 4K 60프레임 논크롭, 422 10비트, 발열 없는 4K 무제한 촬영, 6K를 오버샘플링한 정말 좋은 화질, 롤링 셔터가 얼마나 적은지, AF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 저는 사실 이것들로만 봤을 때 이게 진짜 마크2가 붙일만 하구나, 이게 진짜 업그레이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영상 스펙이면은 굳이 로우 그거 안 해도 그냥 내장으로도 웬만한 영상은 다 촬영 가능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되게 소소한 장점들이 많아요. 퍼스컬러는 제가 외장 모니터를 사용해서 노출을 맞추는데 이것도 내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시네마 카메라에만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퍼스컬러가. 근데 내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저는 정말 많이 사용할 것 같지만 정말 안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 사용하시는 그런 기능이죠. 제가 조만간 퍼스컬러를 보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다룰게요. 저는 이거 뭔가 계속 발전하면서 퍼스컬러도 이제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다 봐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만들어 두겠습니다. 지금 미러리스에도 퍼스컬러 기능이 생겼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사용하시는 사람이 많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EOS R6는 영상 기능이 정말 훌륭한 사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뭐 캐논 풀프레임 미러리스에서는 가성비 있는 바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EOS R6 마크2는
사진 스펙도 훌륭한 영상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EOS R6 마크2는 시네마 라인 제외, 캐논에서 나온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뭐가 더 나올지 몰라요. 지금 막 계속 또 출시할 수도 있어요, 캐논에서. 모르겠어, 전 몰라요. 들은 게 없어요. 근데 뭔가 나을 것 같아. 근데 현 시점에서는 영상기로 정말 불릴 수 있는 카메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EOS R6 마크2가 지금 이 바디보다 저렴한 카메라는 정말 많아요. 많은데 지금 내가 사용한 바디의 스펙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저는 EOS R6 마크2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되게 만족스럽게 나온 카메라예요, 진짜. 그립감, 뭐 안정성 이런 거는 다른 바디도 그런 건 다 좋으니까, 캐논은. 근데 오늘은 진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만 설명드렸는데, 풀프레임에서는 지금 나온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EOS R6 마크2가. 영상 부분에서는 저도 되게 기분 좋게 리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필름메이커 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안녕.